또 오른쪽으로도 밀어 쳐보고 깎아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스윙을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부터 살리는 거예요? 손가락이랑 손목. 아, 손가락 손목. 그러면서 이제 개들이 살아 있으면 개들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큰 스윙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면서 쭉쭉 이제 가주는 거죠. 그렇지. 깎아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걸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한 만큼 도는지 생각한 만큼 올라가는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탑핑 나고 그 예를 들어서 뒷땅 같은 거 나면 내 몸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때 샷을 할때쭉 들어가서 몸이 언제 올라가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내 턱을 조금 뭐 완전히 밀어 올리는 정도는 이제 진짜 세게 칠 때지만 턱을 어느 정도까지는 건드려 준다. 그때 그 힘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몸풀때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 맞아요. 그러면 파스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맞건 안 맞건 여기에서 내가 턱에 의해서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물론 섀도우하고 그런 거할 때는 여기서 막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한번 실수 나올 때가 그런 거예요. 한번 실수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짜 완전히 머리를 드는 섀도우여도 이렇게 하이 페이드를 치는 섀도우여도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올라가.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만약에 좀 연속 동작으로 쳐보면 방금 그 모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맞은 다 맞고 나서 올라가. 진짜 찰나의 동작이니까.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도 가볍게 못 푼데 되게 가볍게 쏘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 보면 네. 뭐 다른 거 아, 있지. 그러니까. 잘했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정타가 안 나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정도의 실력이면 이제 외넘지를 쓰셔야 돼요. 지금 뒷땅이 나는 건지 오른손으로 눌러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넘지로 꺾어 올리고 그러니까 외넘지를 꺾어 올릴 때 위로도 들수 있고 옆으로 들수 있고 그래서 외넘지를 올리고 외넘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 예전에 알려줬던 뭐지? 그 락킹 뭐지? 뭐야? 일단 치면서 생각해요. 외넘지. 왼, 왼. 그럼 이런 컨택이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 그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들은 뭐잘칠 수는 있는데 오른손으로 진짜 잘 치려면 공 위치가 일단 조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약간은 그러니까 왼엄지로 들고 왼엄지로 누르면서 몸을 푸세요. 왼엄지, 왼엄지. 그럼 이런 컨택이 나와. 왼엄지로 치면 그러니까 골프는 어쩔 수 없이 왼엄지를 써야 되는 스포츠예요. 다시 자, 왼엄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높게 치고 싶다. 그럼 백스윙 들어보세요. 왼엄지를 갖다가 이거 세우면 얘는 높게 못 쳐요. 이렇게 가면 높게 칠 수가 있어. 눕히면 왼엄지를 늦게 가져와서 열려 있겠죠. 열리면은 이건 뜨거든. 근데 이렇게 그냥 버티면 슬라이스 나지만 팍 왼엄지를 오다가 팍 채면 뜨면서 감겨. 근데 이제 그 순간 타이밍을 연습을 하는 거죠. 왼엄지로 쭉 하고 팍. 그렇지. 잘했어요. 또 너무 꽉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왼엄지를 세워도 보고 눕혀도 보고 완전히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렇지. 좋아요. 오, 좋다. 좋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느낌에서 촥 채는 느낌으로 가면 하이드로우도 칠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진짜 재밌게 치려면 왼엄지 갖고 놀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파워풀하게 친다. 그럼 이제 오른손으로 놔보세요. 오른쪽에 공. 그리고 오른 검지를 들어서 오른 검지로 팍 박아보세요. 다운 블로우로 확 박아. 오른 검지요. 오른 검지로 들고 확 오른 검지로 박아요. 아이고. 그렇지. 근데 오른 검지를 칠 때는 드는 타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대표님도 이제 올해는 왼왼오오 해서 사상 스윙으로 이제 대표님 스윙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제 골퍼가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오면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고 네. 이렇게 하는 타입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타입한테는 오른손을 줘야 돼요. 아, 네. 근데 이렇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대표님은 맞아. 아까 계속 섣불러 하잖아요. 네. 그분한테는 오른손을 절대로 쓰면 안 돼. 아, 맞아. 오른손은 무조건 네. 박는 걸로 끝나요. 네. 왼은 드는 걸로 끝나요. 아, 근데 대표님은 굉장히 드는 걸로 바뀌어 있어. 네. 예전에 그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아. 좋은 거죠. 왜냐면 그거에 의해서 하이볼을 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왼엄지에 의해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왼엄지를 꺾어 들고 왼엄지로 꺾어 내리고 왼엄지 공도 약간 왼쪽이면 더 좋고 그렇지. 왼 몸짓에 맞추는 거예요. 공을 손을 그렇게 다시 몸으로 휘두르면 안 되고 왼엄지로 누르셔야 됩니다. 왼엄지로 누르세요. 그렇지. 이게 훨씬 더 대표님한테는 매니지먼트 쪽으로 좋은 타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자, 왼엄지. 왼엄지로 위로. 왼엄지 위로 쭉. 그렇지. 그 스윙. 그러면 발 더 다 돌아가도 괜찮아요. 진짜 지난해 이맘때쯤에 그 PXG 갖고 와가지고 제가 프로님 제가 싱글을 쳐가지고요 저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아주 PXG 아이언 그 돌덩어리 쇳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형님 그걸로 깨끗이 빌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상했겠지. 아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샷도 망가지고. 아 골프는 좌우간 편하게 쳐야 돼. 골프는 진짜 좌우간 편하게 쳐야 돼요. 좋아요. 근데 왼엄지로 공을 치면 진짜 재밌게 칠 수 있거든. 네. 이것저것. 네. 근데 그거를 훈련을 안 시켜. 근데 사람들은 백스윙을 많이 가려고만 하지 맞아요. 내가 왼엄지로 뭘 하려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왼엄지만 제대로 쓰면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시간 연습할 바에는 네. 그냥 왼엄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뭐 출근해서는 그건 안 해. 굳이 뭐 이거 스크린 키지도 않아요. 네. 키지도 않고 네. 그냥 여기서 왼엄지 꺾고 왼엄지. 그러니까 왼엄지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님을 여기서는 모르겠는데 필드 나가면 프로님 볼은 진짜 이게 높잖아요. 올라가죠. 왼엄지 쓰니까 그래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엄 계속 공을 칠 때 왼하고 왼에 의해서 그 컨디션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는 네. 본능적으로 힘이 우리는 생긴 게 얘는 힘이 세거든. 근데 그러면 왼을 쓴다고 오가 안 써지냐? 오도 엄청 써져요. 근데 항상 뭘 하냐면 그래서 왼으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왼으로 해가지고 낮게 한번 가봐볼까? 아니면은 왼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난 스탠스도 기준이 없어. 왜냐면 섀도우가 더 중요하니까 왼으로 해가지고 높게 해가지고 좀 올리고 그러니까 이 왼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오른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표님은 오를 칠 때 그냥 막 분노해서 쥐어 박으면 그게 맞을 것 같지만 공보다 항상 공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먼저 맞아. 맞아요. 오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왼은 내가 진짜 분노하는 위치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해 이제 오로 해가지고 잘 치셨으니까 그리고 요즘 또 골프 헬스도 한다며 네. 그거 한번 홍보해 주세요. 어디라고? 조관장인데. 조관장. 근데 관장님도 프로님을 한번 이렇게 대하고 싶대요. 아주. 저는 골피트니스에 별로. 골피트니스가 머리 많이 써요. 머리 많이 써요?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랑 완전 반대네. 저는 대충 하기를 네. 바라는. 저는 골프 스윙은 네. 그냥 걸음걸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리고 되게 싸요 생각보다. 싸요? 네. 회당 10만 원? 이 밑에 사람 8만 원. 8만 원? 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아니면은 그냥
잠실에서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네. 선생님들이 바뀌냐고요 그때 아니, 그때 원장님 다시 원장님 지금 프로들 데리고 두 달 미국 아 그래서 네. 오케이 재미는 재미는 없어요 프로처럼 말을 잘하는 스타일 아니야 에. 근데 빡세요 빡세 근데 LPGA PGA 선수들 배우는 거 보면 실력은 확실히 있잖아요 조 성함이 아니 이름 모르겠 저희 조관장이라고 치면 나와요 아 조관장 네. 아, 알았어요 정관장 아니고요 아니 재미 진짜 없어요. 아니 조씨라서 찾아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조성현 대표님이 아니, 뭐, 이경은 뭐 여러 프로들이 그걸 계속 배우더라고 뻥인지 진짜인지 보니까 미디하고도 국내 오는 배우고 좀 이쪽 골프피트리스는 많이 다져신 분 해솔리아가 본점이 해솔리아 앞에 본점이 아 진짜로요? 네. 자 충분히 홍보해드렸습니다 오 이번에 잘 떴다 오 이번에 외넘지로 진짜 잘 떴어요 어 굿 응? 네,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이게 촬영할 때 편집을 거의 안 해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요 외넘지로 컨트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되게 안정적인 이제 싱글을 치고 싶다. 어 그러면 외넘지로만 그러니까 외넘지로만 한다고 해서 오른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외넘지 컨트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왼 굿 볼이 한없이 올라가죠. 그리고 스윙 보면 발 좀 더 가보세요. 잠깐만. 요거는 이제 옛날 오른손 때 습관이고 다 보내버려도 돼. 어 그럼 훨씬 편해. 굳이 이렇게 막 그 땅 따먹기 하는 식으로 나 요거 이렇게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어 있는 거보단 저는 이제 오른쪽에 체중이 있는데 많이 남아 있는 게 왜 그런지 그건 오른손으로 쳐서 그래요. 어. 오른손으로 그 저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치는 거는 검지하고 검지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요게 피니쉬예요. 오른손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대표님이 지금 아직도 뭐 힘이 좋지만 이제 60대고 70대면 이게 돌아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막 등도 굽고 그럼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쳐야 된다고. 아, 골프는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굳이 회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른손은 회전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되거든. 근데 왼 엄지는 돌아줘야 돼요, 그냥. 어,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발이 붙어 있는 건 지금까지 빡! 이렇게 쳤던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스윙 형태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예전에 그거는 틀린 게 아니야 그거는 오른손으로 히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만약에 왼엄지로 눌렀다면 지금 여기 펴지기 시작하지 그럼 굳이 얘를 여기다가 알박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오늘도 왼쪽 체중 쭉 그렇지 거기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왼손으로 하면 진짜 재밌는 게 여기서 거기서 들면 들었잖아요. 그러면 왼엄지를 갖다가 팍 누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 와서 짝 하고도 한번 쳐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팍 이거지만 짝 하면서 약간 반박자를 딜레이 시키는 거야. 그럼 선수들 폼이 나와요. 어 왼엄지로 약간 딜레이 시키면서 가봐요. 약간 흘리면서 하체를 흘리는 거 옆으로 두 딱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다시 하나만 더 해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더 뜨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팍 왼손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체중이동 얘기는 그러니까 전부 거의 모든 이 레슨의 이론은 컨벤셔널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 스윙 위주로 근데 이제 오른손으로 치는 사람한테 그걸 하니까 완전히 엉키는 거야 그리고 오른손 치는 사람들은 죄다 쥐어봤거든요 맞아. 어, 쥐어 받게 돼 있어.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 미스가 나면 뒷땅 나고. 어, 미스가 나면 뒷땅 나고. 그러니까 아, 이걸 명확히 알려줘야 돼요. 오른손 치는 사람은 센터에다 공을 놓으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오른쪽에 놓을 필요도 없지만 네. 그냥 오른쪽에다 두는 척을 하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런 식의 오른손은 어, 긍정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폼을 굳이 한다면 근데 이렇게 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손가락 쓰는 방법을 안 알려주고 여기에서 공 왼쪽에다 두세요 했으니 이게 안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아예 예를 들어서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아예 골프를 못 하고. 그렇다면 왼쪽을 줄 건지 오른쪽을 줄 건지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대표님 같이 좀 잘 치다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그냥 더 잘 치고 싶거나 그런 분들 오잖아요. 그럼 딱 보면 무슨 타입인지 알거든. 몸에 이미 습관이 들어 있거든. 딱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 이렇게.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왼손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른손을 줘야 돼. 근데 또 그런데 그분들이 있어. 또 이렇게 치면서 프로같이 피니시하고 싶어요. 그럼 안 되거든. 얘는 프로같이 피니시가 안 되는 애거든. 그냥 여기서 오른쪽에다 줬으면 요 정도면 되거든. 충분히. 이 정도면. 근데 이걸 갖다가 굳이 돌아가는 건 뭐예요? 사족이에요. 그런데 PGA 선수들도 피니시가 이쁜 사람들은 왼쪽이라 무조건 왼쪽이에요. 그리고 선수들은 거의 90% 이상이 왼쪽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을 만들 수 있잖아. 높게도 칠 수 있고 낮게도 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어요. 뭐 리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쥐어 박아버리고 네. 그다음에 조던 스피스 같은 경우도 네. 세계 랭킹 1위까지 했잖아요. 네. 그 선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피니쉬를 보면 알아. 스윙이 이쁜 사람들은 아니다. 피니쉬가 이쁜 사람들은 그리고 예를 들면 더스틴 존슨. 더스틴 존슨은 왼손이지. 왜냐하면 이렇게 확 뒤집으면서 네. 치니까.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거의 보면 백스윙이 작은 애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뭐 존 람이라든지 네. 토니 피넘이라든지 네. 그런 선수 보고 막 쟤는 백스윙도 안 하는데 맞아. 왜 이렇게 멀리 치나 네. 걔네 다 왼손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만 드는 거지만 오른손으로 보면 되게 도약거리가 없지만 네. 왼손으로 보면 도약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야. 걔들은 그러니까 대표님도 아직은 젊으니까 웬엄지를 한번 가봐요. 왜냐면 몸이 지금 들리거든. 볼 올라가는 거 봐. 그 발 더 보내고 발. 그렇지. 아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또 촌스러워. 여기서 이런 사람들 있어. 이러지 말고 어르신들 그런 분들 있어. 이렇게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만 세워. 그 세계 랭킹 지금 1위 남자가 약간 그런 중이어서 깜짝 놀랐어. 지금 키 큰 사람. 네.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지만. 예. 내가 그런 느낌이지. 막 발 움직이면서 치는. 요즘 사실은 PGA 투어 잘 못 봐요. 그렇지. 웬엄지로 쭉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계속 웬엄지를 건들겠지만 웬엄지로 네. 아니 치세요. 웬엄지로 위에서 내리면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리면 공이 왼쪽으로 가요. 네. 수평으로 내리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 대신에 수직으로 내리면 볼이 덜 떠요. 네. 일찍 덮이니까. 네. 수평으로 가면 볼이 엄청 떠요. 그리고 수직으로 내리면 훅이 나고 수평으로 내리면 슬라이스가 나요. 그러면 내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내 스스로가 운전하는 법을 알겠죠,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치고 나서 중심을 못 잡잖아요. 네, 네. 그 동네를 안 가본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를 안 가본 거야. 왜 맨날 오른손으로 쥐어 박았으니까. 맞아. 근데 스코어를 내려면 왼손을 쓸 줄 알아야 돼. 느낌은 좋았는데 감당할 프로님 말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왼에 대한 그 맛. 그래서 왼손으로 컨트롤하는 법. 왼엄지로 이거는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다시 턱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턱을 건드려줄 때까지는 좀 공을 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잘못 친 게 아니에요. 엄지가 공이 지금 이렇게 안쪽에 맞고 쉔크성으로 우측으로 밀렸잖아요. 네. 이런 건 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엄지가 옆으로 들어오면 못 돌리는 게 아니라 도는 시간이 너무 늦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버티면서 이거를 그냥 굳이 옆으로 하면서 계속 돌리려고 하지 말고 네. 좀 세워내려면 돼. 이걸 갖다가 계속 눕혀놓고 그걸 돌리려고 하지 말고
엄지를 위로 세우고 밑으로 눌러버리면 빨리빨리 돌아 들어와요. 이것도 지금 옆으로 누른가요? 다시. 그리고 엄지가 옆으로 들어올수록 스윙이 넓어집니다. 자, 위로 들어서 밑으로 누르세요. 밑으로. 그 스윙. 어때요? 왼쪽으로 가죠? 근데 지금은 오늘 골프 피트니스를 해서 그 뻘떡 일어나는 거 배우고 갔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뭐 배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봐. 공은 치고 일어나야지. 아니면 치면서 일어나든가. 그거 배웠다. 진짜 배웠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 게 생겼네. 이렇게 세우는 거. 맞는데, 공은 좀 쳐. 그걸 공을 치면서 그걸 활용해야죠. 일어나기만 하면 어떡해. 봐, 먼저 일어나잖아, 지금. 그래서 이걸 할 때 항상, 골프 피트니스에 여러분 부작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그 몸을 풀 때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프는 이 지금 제가 굉장히 딜레이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빠른 스윙이어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막 뻘떡뻘떡 한다고 해도 치고 올라가야 돼. 프로님은 농구 일단은 진짜 고수 느낌이죠. 우린 생긴 게 농구랑은 안 맞기 때문에. 봐봐. 지금 봐봐. 그거 하고 지금 습관이 이상하게 생겼어. 자, 뒤로 물러봐요. 바닥 건드려 보세요. 부드럽게. 봐봐. 못 건들잖아, 지금. 몸 더 스윙을 가까이. 스윙을 몸, 아니요. 일반적으로 서서 스윙을 1mm씩 몸으로 붙이면서 해보세요. 내려올 때. 붙이면서. 더 붙여보세요. 이번에 2mm 붙여보세요. 몸 가까이. 아니, 땅에 지금 안 맞는다는 건 되게 멀리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둘, 그렇지. 이 지금 굉장히 버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도 가까스로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벌어지고 왔어. 둘, 셋, 더 붙여. 완전히. 봐봐.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지금 골프 피트니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저의 실력입니다. 자, 봐봐요. 아니, 오세요. 그 지난주에도 영상이 나갔었기 때문에 네. 보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대표님 스윙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거야. 네. 그분들은 왜 뛰지? 그런 생각. 지금 뛰고 있어. 네. 자, 해보세요. 그럼 이걸 치려면 네.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어떻게든 안 맞히려고 네. 여기에서 여기로 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2mm를 당겨 쳐야 돼. 왼 엄지로 2mm. 봐봐, 건들잖아, 앞에 거. 그죠? 지금 스윙이 엄청 벌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가 뭐냐면, 그것 때문은 아닐 건데, 나사가 풀렸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겨드랑이 나사가 풀려서 그래요. 자, 치면서 더 좁히는 거예요. 둘, 셋. 그렇지.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벌리고 있는 거. 근데 지금 칠 때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항상 운동을 하시면,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커리큘럼으로 나간지 모르지만 스스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빨리 몸을 조이는. 아마 오늘은 푸는 걸 했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했다며. 그리고 공 던졌겠지 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공 던졌겠지. 그러면 몸이 벌써 이렇게 쫙쫙 이렇게 벌러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리는 건 좋아. 근데 선수들은 아무리 벌려도 스윙은 완전히 붙어간다고. 그거는 진짜 유념해서 하셔야 돼요. 완전 붙여서. 그렇지. 그렇게 내려와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